고비는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비타민 A, 비타민 B2, 비타민 C까지 듬뿍 들어있는데요. 이러한 다양한 이 비타민이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감기도 예방하고 피로회복에도 탁월합니다. 또한 시력에 도움을 주는데요. 안구건조증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비나물은 뼈, 특히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데요. 이 고비나물에는 칼슘과 구리, 그리고 망간, 아연 등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부작용은 없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항상 적정한 양을 드시면 좋습니다. 자,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고비나물의 뿌리인 구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척, 고비의 뿌리 줄기가 개의 등뼈를 닮았다. 그 다음에 이 개의 등뼈를 닮았을 정도로 척추를 닮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즉, 척추를 튼튼하게 한다. 척추뿐만 아니라 인체의 모든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게 바로 구척입니다. 구척은 가을에 채취를 많이 합니다. 아까 보았듯이 잔뿌리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잘게 자릅니다. 그런 다음 프라이팬에 저온에 넣고 덮으셔서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